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재정과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은 잡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다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된 부분은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세수 결선으로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